2018년 8월 19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월요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네. 좀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OP 코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OP 코딩 시작. 코딩을 시작. 됐어요? OP 코딩이 뭐냐 하니까 그것을 조금 보면은 여기 OP 지금 모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웹 부분 하고 있고, 소셜 펑션들 여기 있고, 지금 현재 스페이스 웹 부분을 코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같이 진행할 텐데, 그런데 스페이스 웹부터, 스페이스 웹하고 그 다음에 소셜 펑션 할 거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금융 할 거예요. 화폐, 마니트리죠. 마니트리,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트래픽,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메디칼 부분도 할 것 같네요. 메디칼인데 이걸 이번 달, 8월 달까지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 법인 준비.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법인을 왜 하고 있는지 이번 에피소드에 한 분만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니까, 산 히말라야 마운틴, 마운틴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일단 아무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나요? 마운틴. 왜 이렇게 에러가 뜨나? 제가 지금 다른 걸 좀 하고 있었어. 지금 현재 에러가 좀 뜨고 있습니다. 이미지 보면은 자, 이게 산들입니다. 이게 산들이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산 그림을 보냐 하니까, 이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봉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봉우리들을 제각기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니까, 베이스 캠프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란 게 있다. 그래서 달스 1. 교육법인 자체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고, 이 베이스 캠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습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습자들, 교육법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자들, 코디드 코리아의 학습자들, 코디드 코리아의 학습자들, 교육법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법인 더하기 MOC 사이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코디더 코리아의 학습자들이 이 베이스 캠프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봉우리들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 이치 픽 인 더 마운틴. 그렇죠. 이치 픽은 뭐냐는 거죠. 각각의 픽 2-3. 무엇이 이치 픽인가 하는 건데, 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원 소셜 혹은 인더스트리얼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금융, 정부,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들이, 이런 인프라들 각각이 피크 봉우리란 말이죠. 이 봉우리, 이 코디드 코리아 멤버들이 그럼 이 피크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건데, 팀을 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How to climb each peak. 이거는 by assembling, combining, 조직하다, organizing a team. 그럼 몇 명, 3명, 4명 혹은 10명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은 교육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향해서 등반을 하고, 또 10명으로 구성된 한 팀은 의료 분야의
등반을 하고 또 10명은 교통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마운틴 달 이에이펑으로 이에는 뭐 교통물류 여기 있는 뭐 이거는 의료 그리고 국세청 뭐 터커청 각각의 봉우리들이 각각의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봉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어떤 시청, 도청, 그리고 뭐 시장, 온라인 시장, 식당, 건설 각각의 사회적 인프라들이죠. 이걸 한 사람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 모든 봉우리를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집어서 하나의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짜서 팀이랑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역할인데 오픈에시 플랫폼은 뭘 하느냐니까 바로 그러한 팀을 짤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 그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 그러면 등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등반가들. 등반가들. 이끌어오는 학습자들이잖아요. 학습자들. 응? 예?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해야 할 것.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클라이밍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로프, 뭐 아이젠, How to climb, climb Everest, Everest. 할까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위해서 이 양반은 어떤 이 어떻게 이거 로퍼를 체결하고 어떻게 이 절벽을 타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암벽을 그냥 타는 것도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도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얼음 빙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픈에시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육, 의료 각각의 분야의 봉우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학습자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머신러닝 첫 번째라고 하기 그렇다.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코딩 기술이 코딩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할까요? 익스피어리언스. 네, 특히 어떤 코딩이냐니까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그리고 SF, 우리가 말하는 소셜 펑션,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 코딩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거는 RxJS를 공부를 해야 되고 CycleJS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타입스크립트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도 Node.js도 좀 알아야 되고 웹팩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 준비물. 이것을 랩. 포맷을 좀 바꿔볼까요? 텍스트 랩핑 랩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요. 체인 기술. 특히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이건 팀 주피터가 만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머신러닝을 알아야 돼. 머신러닝.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학습자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준비를 위해서 또 필요한 준비가 있어요. 준비를 위한 준비. 4번 준비를 위한 준비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또 필요하죠. 그게 뭐냐니까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등이에요. 등등 그리고 인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요것이 준비가 되면은 학습자들은 봉우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봉우리. 그럼 그 봉우리는 어떤 봉우리냐는 거죠. 거기를 왜 올라가느냐는 거죠. Why climb이죠. Why climb each peak. 그죠? Why do we need라고 그럴까요? Do we need. 왜 우리가
가까이 봉우리를 올라가야 될 것인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4-1 해야 되겠네. 4-1. 왜 올라갈까요? 그냥 4로 할까요? 4. 5. 5가 맞겠다. 그죠? 올라가는 이유? 5-1. 보다 나은 세상입니다. Better world.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자,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캠프이고, 그죠? 이 베이스 캠프를 기반으로 각각의 학습자들은 요렇게 봉우리를 올라가게 될 거고, 그죠? 이러한 봉우리들을 등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준비하고 있고,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그죠? 이것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거의 한 70% 이상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팀을 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하나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 의료 분야, 교통 분야 각각을 통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요세 가지를 합쳐서 전혀 새로운 교육 인프라, 전혀 새로운 의료 인프라, 전혀 새로운 교통,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최적화된 물류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은행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그러한 은행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과 교육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뭐, 좀 얘기 좀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이번 달 중으로, 어쨌거나, 교육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의 후원자들이 주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이트, MOC 사이트를 만들어서 9월 달에 오픈을 하고, 9월 달에 오픈한 뒤에, 조금 전국을 다니면서 좀 광고를 해야 되나 광고라고 해야 되나 안내라고 해야 되나 세미나도 좀 진행을 해서 올해 말에는 뭐 제주도가 되든 서울이 되든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이 되든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다 모여서 두 달에서 6달 정도 모여서 같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완성하는 거, 그죠? 오픈에시 플랫폼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행되는 속도로 본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이게 다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직장인들이 다 모여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팀을 짜서 저희가 제공하는 요걸로 훈련을 하고, 그죠? 빙벽타기 훈련 안반뭐 그러니까 뭐 산꼭대기에서 잠자기 훈련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각자가 원하는 인프라를 하나 선택을 해서 쭉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만약에 2020년까지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사회나 도시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프로젝트이고, 어쩌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 상황보다는 어떤 프로젝트의 취지를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8월 9일 시점으로 해서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팀 주피터라고 하는 걸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달 말까지 요 부분들의 골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골격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코드를 보면서 왜요 코드를 열어놓고 쭉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짜 나가는 거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좀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코딩하는지 그림이 좀안 그려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새로운 내용을 강의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하다 보면은 아하, 어떤 식으로 시스템 오픈에시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기서 교육법인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해서 각각의 역할을 향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이전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꾸준히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